이거는 의외로 뭐 숨은 그런 거 없고 그냥 다 구해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2,0, 0,3으로 나타나는 직선과 그렇다면 직선을 씩 세워보면 여기 되어볼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ax랑 이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여기가 2고 여기 3이니까 전체 넓이는 3일 겁니다. S1, S2는 3인데 B가 여기가 13대 3이래요. 전체 3을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S1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3을 16분의 13만큼 가져간 거고 S2는 3을 16분의 3만큼 가져갔다. S1, S2는 그렇구나.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라지게 되는 A를 구하세요라는 의미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교점 찾는 게 쉽지 않다. 왜? A라는 미지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미지수를 달고 좀 가볼게요. 교점의 이름은 없죠? A, B, C, P 합시다. P, 점 P. 그렇다면 교점의 X 좌표를 스몰 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족하는 것은 P를 대입했을 때 직선의 값이랑 곡선의 값은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함수값이 직선과 곡선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직선 마이너스 2분의 3p 더하기 3이랑 ap의 제곱이랑 얘는 성립을 할 테고 S1 표현해 봅시다. 자, S1은 직선이 위에 있죠. 직선에서 곡선을 뺀 거를 적분을 한게 S1인 거잖아. S1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요. 직선에서 곡선을 뺀거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0에서 P. 그러면 직선은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이 되고, 곡선은 마이너스 ax의 제곱이 되고, 얘를 뺀게 적분한 게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16분의 39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적분합시다. 얘를 적분하면, 2가 내려가서 마이너스 4분의 3에 x제곱 더하기 3x 빼기 3ax의 3승에다가 0p. 0은 뭐다 없어질 테고, 마이너스 4분의 3의 p의 제곱 3p 마이너스 3분의 a의 p의 3승이다. 이 인테그를 언젠가 쓰긴 써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a가 한 개니까 a를 좀 없애봅시다. ap의 제곱에 ap 3승이니까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p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p의 제곱 더하기 3p는 ap의 3승이다. ap 3승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는 생겼겠죠.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p의 제곱 더하기 3p 빼기 3분의 1. 자, ap 저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p의 제곱 더하기 3p다. 피의 제곱 전개를 요거 하면 플러스 되고 플러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피의 제곱 괄호 풀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있으니까 더하기 2p가 되겠다.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넓이 16분의 39가 되겠다. 양변에 16 곱해서 여기로 다 넘겨서 적어보면 16 곱하면 4 4p의 제곱. 그 다음에 16 곱하니까 여기로 넘겼을 때 마이너스 32p.
16 곱하면 더하기 39. 2p-3 2p에 마이너스에 13은 0이 되겠다. p가 2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p가 되겠군. x좌표는 2분의 4입니다. 그거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a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기에 대입해서 대입해보면 a는 3분의 1이 됩니다. 2번.